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고구마를 심어주고 메기가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고구마 뿌리가 성장하면서 물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죠. 먹이로 넣어준 물고기 폐사율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등을 적절하게 가려주니 메기도 기분이 좋았었는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더군요. 55일이 지난 모습인데요. 고구마 잎이 너무 성장해버렸습니다. 어항의 전체를 점령했네요. 이제는 어항을 넘어 다른 어항에도 침범했습니다. 고구마 지옥이네요. 안쪽 잎은 죽은 것들도 보였습니다. 빛을 못 봐서 죽은 것 같더군요. 이러다 집이 온통 고구마 밭으로 변할까봐 잘라줬습니다. 줄기가 길면 1m는 되는 것 같아요. 잎이 전등에 너무 가까우면 화재가 발생해 잘라줘야 합니다. 고구마 진액이 어항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 합니다. 뿌리가 자라고 줄기와 잎이 순식간에 자라더군요. 끝이 안 보이더군요. 결국 고구마 3개 정도 남기고 빼줬습니다. 신기한 건 잎이 물에 들어가면 죽더라고요. 시골이면 밭에 버리는데 아파트라 쓰레기 봉투에 버렸습니다. 나의 소중한 쓰레기 봉투를 고구마 버리는데 쓰다니. 후. 20리터 꽉 차게 들어가더군요. 시원하게 고구마를 잘라주고 물을 갈아줬어요. 60cm 광폭 어항이니 물이 많이 들어가요. 전체 환수를 해줬습니다. 물을 갈아줬는데 고구마 뿌리 잎 죽은 것들이 난리더군요. 어후. 필터 청소해주고 메기 먹이 넣어줬습니다. 메기가 야행성이라 성체가 되면 낮에는 사냥을 안 해요. 메기 키우기는 어항 청소, 먹이 잡아주기가 끝이죠. 그런데 밤에는 어항이 난리가 납니다. 메기가 사냥하면서 퍼들쩍 거리는 소리가 나요. 잠결에 아, 우리 메기킹이 밥 먹는구나. 엉 졸려. 이런 느낌입니다. 낮에 일어나면 배가 빵빵해져 있습니다. 6cm부터 34cm까지 키웠으니 애정이 많이 가더군요. 고구마 넣어주고 12일째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은 것 같네요. 환수를 해주는 날은 전등을 다 꺼줍니다. 메기가 빛을 싫어해요. 물고기 친구들은 고구마 뿌리에서 쉬고 있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